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3월 13일 토요일 부산 경마 UCC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오늘 제주 경마가 끝이 났습니다. 안개로 3개 경주가 취소가 됐었죠. 2경주, 3경주, 4경주. 그래갖고 오늘 총 10개 경주 중에 7개 경주가 열렸습니다. 중에 제대로 조철 스타일로 또 상한가 한방 예치권 20장. 자, 메인 승부에서 메인 완장으로 갔다가 또 시원하게 한방 갈겨냈습니다. 뭐 7개 중에 적중은 3개가 나왔는데, 뭐 나머지 2개는 뭐 덜덜한 받치기 배당이라서 말씀드릴 게좀 없고, 1경주, 8경주는. 자, 5경주에 오늘 메인으로 완짱으로 한방 갈기자. 말씀을 드렸죠.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가 하나 있다. 안쪽에 1번 한백돌파, 3번 광해전사, 4번 승일교, 5번 강남소년. 다 팔렸죠. 11번 전승왕자. 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12번 마. 탐라신비였습니다. 장성희에서 김용섭이로 바뀌어서 조금 걱정은 했는데, 용섭이가 그래도 열심히 타주면서, 쌍승식은 요만큼 뒤집혔어요. 쌍승식은 한 15배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자, 복승식도 나중에 배당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8.5배 내려갔는데요. 메인 한 방, 예치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또 때려내고, 기분 좋게 금요 경마 시동을 걸어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주 경마가 시동이 안 걸린다고 월요일 날 라이브 방송하면서 그 브릉브릉 하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일요일 날 시동이 걸리더니 이제 금요일 날도 또 시원하게 메인 한 방으로 여러분들께 상한가로 찾아뵙습니다. 자, 이제 오늘 토요 경마입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도 여러분들과 또 재밌는 승부처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총 10개 경주, 뭐 빡빡하죠. 14마리로 채워갖고 뛰는 경주가 대부분인데, 자, 오늘도 느낌이 좋습니다. 자신 있고, 이제 봄이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조철은 겨울이 싫다, 추워서. 봄으로 날씨도 따뜻해지고, 조철이 이제 날아가는 일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자, 오늘 부산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승부처. 3589, 3589, 3589. 자, 요네개 승부처고요. 자, 그 중에 또 예치권 20장. 시원하게 벤츠 한대 들어가는 게 중간에 5경주하고 8경주입니다. 자, 요 5경주하고 8경주. 자, 요거 두개 승부처에서 또 상한가가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돈 찾아가실 준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3589, 3589. 그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와 8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방송 예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처음 오신 분들, 아니면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자, 요거 영상 보시면서 바로 아래 손가락 있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종 모양 알람까지 좀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지지고 먹을 토요 경마 승부처부터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일 첫 번째 승부처가 3경주라고 그랬죠. 국산 6군의 1600. 자, 별정 A형. 자, 요거 3경주에 오늘 첫 승부처인데 제대로 또한방 걸렸습니다. 이게 아마 제 생각에 그 쌍승식이
재밌을 것 같아요. 쌍복식 대가리로 놓는데 달러 박스를. 쌍승식은 두 배가 아니고 한세 더블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 7번 마, 제마, 포춘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직전 경주에, 취입으로 날라 들어왔었죠. 자, 요, 제마, 포춘이 대가리로 팔리기 때문에, 이 제마, 포춘은 제가 볼 때, 잘 와봐야 후착이다. 잘 와봐야 후착이고. 자, 물론 약한 상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취입이 또한번 통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은 맞습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 7번마 제마포춘을 때려잡으러 갈. 자, 고 놈들이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일단 2번마 영광의 러너부터 해갔고요. 2번마 영광의 러너. 이 마필도 추진력이 좀 있는 마필이죠. 박제희 기수 요새 새신랑 열심히 잘 타고 또 성적도 잘 내고 있고요. 자, 별다른 선행 마필이 없기 때문에 자, 요거 3번마 토바넬 임성실이가 초반부터 지지고 나가면 자, 이거 토바넬 자, 요놈이 선행을 갈 수도 있겠다. 자, 토바넬 기수가 좀 덜덜해서 그렇지 이거 6번마 피스백이라는 마필도 선입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 자, 이게 7번마 제마포춘이 직전 이두번 경주에서는 바닥을 쳤었는데 직전 경주에 올라왔어요. 약간의 어부지리성이 분명히 있었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 7번마 제마포춘이 인기 대가리 팔린다. 땡큐입니다. 또 거기에 상대 마필이 그 11번마 금화 굿포인트. 직전 경주에 송경윤이가 외곽 2반매 돌면서 직선에서 이 제마포춘한테 따여버렸죠. 이기고 가고 있다가. 자, 이번 경주 3번마 톱 아델과 함께 앞선 전개가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자, 한타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13번마 담양제왕도 요 직전 경주 12월 5일 경주에 최시대가 외곽에서 붙어가지고 끈기 보였죠. 이번 경주도 압박만 받지 않는다면 충분히 재미있어 보이는 마필이 또이 13번마 담양제왕입니다. 자, 이렇게 인기 마필 7번마 이 제마포춘 이외에도 조철이 말씀드린 나머지 마필들이 지금 상당히 후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자, 7번마 제마포춘 너딱 걸렸다. 제마포춘이 인기 대가리로 팔려주기 때문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눈깔에 딱 걸려 있는데 제대로 한방 찍어 먹는 겁니다. 조철이 눈깔에 또 걸렸어요. 오늘 제주경마 메인 한방 때려 먹은 그 탐나신비였죠. 탐나신비. 그런 탐나신비 같은 마필이 여기 한 마리 또 숨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넘버 3. 3경주입니다. 예측권 5장만 갖다 때려도 시원하게 한방 때릴 수 있는 그런 경주니까. 자, 3경주. 첫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승부 제가 기분 좋게 쌍승식까지 따따블로 분명히 먹었을 겁니다. 자, 그 돈을 가지고 두 번째 승부처. 자, 이제 5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혼합 4군에 1600, 별점 B형 레이팅 50까지. 자,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무조건 한배 타고 시원하게 한 구라 때려 먹으러 갑니다. 자, 요거 5경주 일단 여러분들께 좀 PDF를 좀 까가지고 같이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도 아주 재밌는 조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조철의 메인 한방. 자, 이게 6번마 톱메이트입니다.
전설의 파이터, 전설의 파이터. 박제희 기수의 인기 7위짜리였죠. 톰메이트가 인기 1위 그때는 팔렸고. 크로노스가 대길이 맞냐? 제가 여러분들께 UCC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메인승부로 예고를 드리면서 예측권 20장 또 한고라 지져 먹었던 그런 경주입니다. 지지난주인가요? 12번, 3번. 한 방으로 갔다. 시열이 자르면서.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때려 먹었던 그 경주. 자, 이 6번 마 톱메이트가 이제 강 대가리가 팔립니다. 지금 2주 만에 출주했는데요. 직전 경주 대비 3kg 감량이 생겼습니다. 이제 승군전을 맞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요거, 직전 경주에는 톱메이트의 전설의 파이터를 메인 한 방으로 갖다 시리 조졌는데. 이번 경주는 이거 6번 마 톱메이트가 불안한 인기 1위다. 이거죠. 불안한 인기 1위. 자, 이 톱메이트를 뒤로 돌리고. 한구라 갖다 발라 먹을 마필들 안쪽에 1번 마 맨오브 톱부터 해가지고 출주 공백은 있지만 인코스 조건 좋게 들어온 2번 마 매직 파트너가 있고 직전 경주 아쉬운 전개 유현명이 3번 마 버닝스타 자 유현명이가 두 번째 타고 있어요 칼 갈고 있겠죠. 거기에 정도윤이의 5번 마 마이티 잼이라는 마필도 최근 들어서 안 가고 있는 마필입니다, 아직까지. 예, 여기 정도윤이가 8월 달에 한번 대가리 까놓고는 배당 내고 대가리 먹고는 쭉 잡바입니다. 오버마 마이티잼. 거기에 요하니스 엉덩이 흔들흔들 대면서 취입으로 날라올 7번 마. 부경 천사라는 마필도 있고. 자, 기승기수가 꼬마 기수긴 합니다만은, 이 김태훈이의 톱파이어라는 마필도, 자, 직전 경기에 유현메이가 아쉬운 3착이었죠. 자, 토마스 마방에서 김태훈이 태어났는데, 얼레벌레 하는 사이에 이거 11번 마 톱파이어가 6번 마 톱메이트를 제끼고 선행 나가버리는 것도 사고 치는 마필입니다. 이 6번 마 톱메이트가 아싸란 선행마가 아니지 않습니까? 발주가. 자, 이 외곽에서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최시대. 배당만 나오면 또 미친 듯이 날아올 수 있는 김재섭이네. 3kg 감량 달은 최시대 12번 마 울트라 피닉스. 자, 이런 마필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톱메이트가 지금 승군전을 맞았는데, 자, 혼합 4분 1600으로 이제 다시 한번 날라 들어왔습니다. 요거, 요거. 딱 걸렸다. 너희들 딱 걸렸다. 자, 요번 5경주 메인 승부는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그것만 메모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6번 마 톱메이트. 페로비치까지 탔고. 3kg 부담 덜었고. 무조건 올 대가리 팔리는데. 자,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다. 기대하십시오. 조철의 달러박스가 과연 어떻게 날라오는지, 자,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조철 스타일의 메인 한방,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또 날라갑니다. 자, 부산교차 5경주. 자신 있으니까, 우리끼리 샤부작샤부작 먹자고요. 배당 많이 떨어뜨리지 말고, 우리끼리 샤부작샤부작 먹자고. 3경주 먹은 거, 5경주에 엎어 싸가지고, 한부라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 상한가 한방또 때려낼 테니까. 자,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상한가 가야죠. 두 번째 상한가. 자, 8경주입니다. 혼합 4군에 1200 핸디캡 레이팅 50까지. 안마의 경주입니다. 예. 자, 요거. 8경주.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그제
가장 빠른 금요 예상 조철의 프레시 라이브에서 자세하게 풀어드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6번마 마이핀이 안쪽 게이트를 받아내질 못하고 일단은 6번 게이트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이번 경주가 어떻게 팔릴까요? 자, 이 6번마 마이퀸이 그래도 일단은 대가리가 갈 겁니다. 6번마 마이퀸이 대가리 가고, 후차권이 뭐 중구난방으로 팔릴 겁니다. 네. 자, 1번마 마이 베이비걸. 자, 선행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인코스 조건이 좋아졌어요. 소시문이 탔고. 직전 경주에도, 앞선 경합을 이용을 해서 올라왔는데, 취입으로 올라오면서 아쉬운 3착 2000이었죠. 자, 이번에 서승훈으로 바꿔놨습니다. 김길중 마방에서. 대번 경기 선행마. 발군의 선행력을 보이는 애들이 몇 놈이 있어요. 자, 4번마 운봉삼. 5번마 일념 통천. 거기에 6번마 마이퀸. 6번마 마이퀸도 선행 가는 마필이죠. 6번마 마이퀸. 7번마 한빛 영광이라는 마필도 선행빨이 또 있는 마필입니다. 뭐 9번 퀸하더 11번 한라왕 뭐 이런 거 다 선행 갈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인데요. 자, 이거 제대로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선행 마필들이 많고 6번마 마이퀸이라는 마필이 지금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조철이 요 뒤에 달러박스 표시가 또 그려있죠. 오늘 승부경주 4개는요 전부 달러박스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찍어먹기 없어요. 다 달러박스예요. 승부처의 인기 1위 대가리 놓고 때리는 경주가 없다는 얘기죠. 자, 5번마 마이퀸이 직전 대비 3kg 부담 중량이 또 올라갔고, 안쪽에 4번 운봉산, 5번 일념통천 또 빠른 애들이 있어요. 부러지면 얘가 부러지겠다.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는 부러지면 마이퀸이 부러졌지 얘는 대가리로 올 것 같다. 딱 걸렸는데 그 놈이 어떤 놈이냐. 자, 요거 8경주 메인 승부 대가리는요, 제가 어제 그제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 한 놈이 있습니다. 한 놈. 그리고 배팅권에 꼭 안고 가셔야 될 마필. 이게 아마 배당이 좀 나올 겁니다. 달러박스를 놓고 가기 때문에. 우리 부산 조교팀장 김기영 위원이 또 추천을 했던 1번 마이 베이비걸, 얘가 배당이 나올 거예요. 얘 같은 애들은 삼복이나 삼쌍을 꼭 안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나 목이 잠겨가지고. 자, 아무튼 요번 8경주는 두 번째 메인 승부. 여기서 상황을 봐야죠. 5경주에 펜스 한 대 때렸고, 자, 이거 8경주에 제가 괜히 웃음이 나와요. 이 5경주 8경주가 딱 걸린 것 같아. 조철이 눈가리에 그냥 딱 꽂혀갖고 있기 때문에. 자, 5경주에 이어서 요거 8경주 수요 프레시 라이브 예상방송 참고해 주시고, 자, 8경주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가만 때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경주 자, 메인 승부였습니다. 자, 요 앞에 메인 승부 빨간색으로 딱 돼 있죠. 반짝반짝. 딴 건 몰라도 요거 두 개는 현장 예상 들으시는 분들은 꼭 함께 하셔야 되겠다.
표시하는 그런 요 바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죠. 5경주, 8경주. 기억하고. 자, 이게 이군 강마 편성으로 돼 있는 9경주가 오늘 네 번째 승부처이자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2등급에 1200 단거리 핸디캡 레이팅 80까지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선행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군에 1200, 2군에 1200. 그래도 2군에서 나름 반구 좀 끼는 놈들이 다 출마 투표를 썼어요. 그 중에서 14마리가 모여들었는데. 자, 이번 구경주는 선행마들이 살아남을까? 추임마가 때리고 올라올까? 그거를 구경하는 것도, 경기의 묘미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은근히 혼전성 접전으로 팔릴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게 지금 출주 공백은 있습니다만은 이거 1번 마 로열 솔저라는 마필도 재검 잘 받았고 이게 2월 달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자, 재검 종호가 받았는데 연습주행이지 연습주행. 상당히 좋습니다. 발걸음도 경쾌하고. 자, 이 5번마 썬더킹. 뭐, 말이 필요 없죠. 위험명이. 최시대가 1800m 경주거리 나갔다가 좀 짧았죠. 자, 위험명이 태운 거 뭡니까? 야, 선행 한번 가. 위험명이의 2.5km 감량에 경주거리도 줄었다. 자, 일단 모든 조건은 딱 됐어요. 선행 갖다 쏘는 거죠. 문제는 버텨 못 버텨고 경합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죠. 자, 페로비치 기수의 7번마 닥터 카슨입니다. 페로비치의 7번마 닥터 카슨. 뭐, 부담 중량 56까지 1kg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어요. 임성실이, 진겸이, 성실이. 자, 이 7번마. 닥터카슨. 1조 백광열이네. 승부 걸리면 뭐 얄짤없죠. 이제 2군 적응도 다 했고. 기승기수도 페로비치로 바꿔놨고, 진겸에서. 직전 경주에 입상하면서 끈끈한 모습 보여줬고. 자, 조건은 요것도 다 갖춰놨습니다. 자, 거기에 배당낼 추임마, 인기마필들이 어벨레 어벨레 하면은 자 요렇게 준호 태우고 한방 때려 먹듯이 자 최상현이 같아갖고 이거 안 팔리죠. 안 팔리면 또 때리고 날라 들어오는 은큼한 집구석 2조 강용권이네. 자 9번마 투트그레이트가 있고 선행선입 전개 다 가능한 10번마 판타스틱 로드라는 마필도 자 최근 2연속 입상입니다. 서승은 최시대 그죠? 2등급에 이것도 적응 다 했고. 자, 적정거리 만났습니다. 요거 12번마 영성 에이스. 얘는 1200이 적정입니다. 이 1800이 너무 경주거리가 길었어요. 앞에 가다가 뽀로록 하고 쉬어버렸는데. 휴식이가 조금 무리도 했었고, 뽀시기가 무리했던 12번마 영성 에이스까지. 자, 2군에서 나름 방구 끼는 그런 놈들이 다 출주를 했어요. 아, 이거 여러분들께 PDF를 안 띄워드리고 저 혼자 떠들었네. 이런, 그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1번마 로열 솔저, 1번마 로열 솔저, 5번마 썬더킹, 자, 경주거리 줄었고, 위현명이의 감량, 5번마 썬더킹, 끈끈하게 띄워주고 있는 7번마 닥터 카슴, 7번마 닥터 카슴, 거기에 어부지리 주입 9번마 투트그레이트, 9번마 투트그레이트, 10번마 판타스틱 로드, 12번마 영성 에이스. 아, 제가 한 마리 말씀 안 드렸네요. 이 14번마 스타우름이라는 마필이
매각 데이트만 아니면 이것도 재밌는 마필인데. 예, 기본 능력이 센놈 아닙니까? 12번 마 스타오름까지. 야, 과연 어떤 놈이 선행을 가서 버틸 것이냐, 아니면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것이냐. 조철이 벌써 왔고에 딱이 조판 보는 순간, 아이고, 요 놈은 대가리. 동글뱅이 두개딱 그려놓은 놈. 조철이 눈깔에 딱 걸렸습니다. 아마 배당판에 뭐 이렇게 대가리 하나 놓고 쫙 뚫리고, 그게 아닐 거예요. 여기 뚫리고, 여기 뚫리고만. 혼전 접전으로 뚫릴 건데. 남들은 혼전 접전으로 뚫리지만, 조철의 눈깔에는 요 놈이 대가리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배당이 올라가 있다. 우리는 땡큐지, 그냥. 먹으면 되는 겁니다, 먹으면. 자, 예측권 10장. 마지막 구경주입니다. 혼합 2군, 센 놈들이 뛰는 구경주. 마지막 네 번째, 달러 박스 승부경주. 걸리면 그냥, 오늘 네개 승부처가 모두 달러 박스 승부처입니다. 이네개 중에 두 개만 걸려도 우리는 무조건 이기는 그런 하루로 될수 있으니까. 자, 요거 방송 끝나면은요, 바로바로, 어차피 내일 마장 편하게 가시고, 오늘 이 방송 끝나면 바로바로 문자 신청하실 분들은 바로바로 신청을 해놓고 주무십시오. 자, 그러니까 입금한 다음에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고, 돈만 덜렁 넣어놓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조철한테 한 번, 두번 문자 신청하셨던 분들은 다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입금하고 난 다음에 입금자 성함 남겨주면 운영자가 처리하기가 쉬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월 10, 3일이죠. 3월 13일, 우리 승부처 3589. 3589. 자, 메인 승부는 5경주와 8경주입니다. 5경주와 8경주. 그리고 현금 계좌는 요 조철의 머리 위에 있는 신한은행도 있고요. 자, 지금 이렇게 새마을금고 계좌번호도 있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운영자가 양쪽으로 좀 나눠 있어야 이게 처리하기가 좀 쉽대요. 한 군데로 막 몰리면 머리가 아프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또 조철은 또 월정 신청위원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월정 연장하시거나 월정 들어오시는 분들은 요 새마을금고로 가능하면 이용을 해 주시고. 아, 그거 하나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 조철이 그 소속사가 경마왕인데, 그 경마왕에서도 또그 현금 계좌가 있어요. 회사 아레스테크인가 하고. 근데 그거는요, 2만 2천 원을 내야 됩니다. 부가세가 붙어요. 그 2천 원을 모아라 더 내요. 그냥 여기 계좌에다가 넣으면, 그리고 거기다 그거 넣으면 전화로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좀 귀찮고. 그러니까 여기 새마을금고나 요 위에 신한은행이나 여기다 넣고 조철의 핸드폰에다가 입금자 성함만 딱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요 전화번호 여기 딱 조철 번호 있죠? 조철 직통번호. 요 번호에다가 입금자 성함만 딱 찍어주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2021년 3월 13일 토요 경마, 부산 진검다리 예상을 모두 마치고, 자, 이제 나가기 전에 우리 회원님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을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3월 13일 토요 경마 예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